극상근 검사가 되고 나면 그다음 좀 유사한 질환이 이두박근혜 질환입니다. 이두박근은 극상근은 대결절에서 견갑골로 지나가지만 이두박근 중에서 장두 긴 거는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조그마한 그루브를 타라서 거기를 따라서 쭉 위에 관절 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염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. 그걸 파악하기가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검사를 했었죠. 근데 이두박근을 통증을 유발하려면 팔을 쭉 뻗고 손목을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버티게 하면 이두박근이 최대로 긴장이 가게 됩니다. 그것을 우리는 스피드 검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팔을 쭉 뻗어준 상태에서 그러면 팔이 펴지니까 이두박근이 더 긴장되겠죠? 그때 여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.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팔을 이렇게 자동차를 타서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빼려고 팔을 제끼면 여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. 그 자세를. 본생님 건강하시니까 그렇지 않죠? 네, 저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그분들은 팔을 제끼는 것을 힘들어하시죠. 그게 바로 스피드 검사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통과하는 부위에 염증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감싸주고 있는 이두박근이 대결절과 소결절 사이에 지나가는 힘줄이니까 이게 인대가 좀 손상되거나 또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그게 좀 불안정해져요. 그 불안정해 주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안정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마치 드라이버를 돌리듯이 밖으로 돌려보시죠. 자, 이렇게 돌려주면 통과하는 부위가 좀 딸깍딸깍 한다거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것을 여과성 검사를 하죠. 그래서 불안정한가를 보는 것과 긴장이 돼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이두박근 검사이고요. 그냥 간단히 물어보자면 혹시나 팔을 제꼈을 때 뒤로 이 플랜에서 뒤로 쭉 제끼려고 하면 그 부위가 통증 유발되는가? 또 자동차에서 깜빡 잊고 뒷좌석에 뭐 놔둔 걸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지신가를 보면 이두박근의 문제인지 극상근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죠.